이마 부위에 관록궁, 복덕궁이 좋으면 조상덕의 출세운이 좋아 천금을 손에 쥐는 관상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이마 부위의 관록궁, 복덕궁이 좋은 이마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용기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사업궁이라고 하는 관록궁을 알아볼까요? 이미 공무원이신 분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를 두신 분 계십니까? 이마 가운데 부분인 관록궁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직업이 수만 가지지만 옛날 조선시대에서 벼슬에 올라 나란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출세였는데요. 그래서 관록궁이 훤하고 잘생기면 벼슬을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꼭 관직에 몸을 담지 않아도 큰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많아서 관록궁을 사업궁으로 혹은 괜찮은 직업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무슨 시대에 뒤떨어지는 관상 타령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참고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긴 관록궁이 부자가 될 관상이냐 하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너비, 어짐, 잡티입니다. 하나가 미달이 되어도 나머지가 충족되면 괜찮으니 세 가지 모두 살펴보십시오. 너비, 지금 여러분들의 눈썹 위에 손가락을 딱 하나만 얹어보십시오. 아직은 머리카락이 닿지 않으시지요? 그러면은 하나 더 올려보십시오. 만약 두 개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이마가 좁다면 관직운은 약하다고 봅니다. 사업수완 또한 부족한데요. 혹여 성공하더라도 그 나이가 매우 늦다고 봅니다. 남들이 30대, 아무리 늦어도 40대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보는 반면에 이마가 좁으면 최소 40대, 50대는 되어야 빛을 본다는 것이죠. 이마가 그것보다 넓아서 손가락 3개가 들어간다면 그럭저럭 먹고 살 팔자인 것이지요. 관상은 이목구비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만 정확합니다만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성공하려면 이마가 넓은 사람보다 10배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수월하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마가 좁으면 후자에 속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손가락 4개가 들어갈 정도로 이마가 넓은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력에 비해 성공하기 쉽고 승진이나 승급이 빠르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구는 매일 10시간 공부해서 간신히 9급 공무원 되는데 누구는 고작 5시간 공부해서 7급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부럽기도 하고 조금 얄밉지요. 두 번째, 꺼짐. 흔히 말하는 짱구 이마가 좋습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살짝 둥근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으뜸으로 보는데요. 크게 될 인물인지 큰 일을 할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 살펴보십시오.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직장이면 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위와 사회적인 이치를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마가 많이 앞으로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삐죽 돌출되면 전체적인 이목구비의 조화를 깨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푹 꺼져서도 안 되지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모양은 대체적으로 복이 없다고 합니다. 관직에 오르기 힘들고 사업을 하더라도 애를 많이 써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승진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혹시 나는 이마도 좋고 푹 꺼졌다 하시는 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잡티입니다. 얼굴은 거머티티하지 않고 윤기가 나고 빛이 나야 합니다. 단순히 까무잡잡한 얼굴, 뽀얀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깔과 생기를 뜻하는데요. 관록궁이 맞고 윤기가 돌면 높은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위가 높으니 먹고 사는 데 걱정이었고 그래서 여유가 흘러 넘치지요. 이마에는 잔주름, 흉터, 사막이 점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흉터가 있다면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이 육체적인 일을 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몸을 쓰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복덕궁. 복복자의 흔덕자, 큰 복이 들어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조상 덕을 보는 곳입니다. 타고난 복을 의미하지요. 요즘 말로 풀이하면 금수저인지 알 수 있는 곳인데요. 이마는 초년, 코는 중년, 턱은 말년을 뜻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유복하게 태어나면 한 사람의 직업관, 가치관, 씀씀이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만큼 복덕궁은 12궁 전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눈썹 위에 있는 복덕궁 자리는 뼈가 꽉 차오른 것이 좋습니다. 둥그스름하니 넓고 윤기가 돌면서 이마와 조화가 잘 되면 다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복덕궁이 너무 좁거나 푹 꺼지면 옛날로 치면 소장로, 머슴, 대가쯤에서 일하는 일꾼 정도가 되겠지요. 또 색이 어두우면 초년에 고생하고 학업을 이루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상을 너무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년우는 대감집인데 말년우는 머슴인 것보다는 반대가 좋겠지요. 복덕궁이 나쁘더라도 미간이 밝고 눈썹 숱이 적당하며 길게 뻗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심상이 고우면 훗날 자수성가할 관상이라고 봅니다. 또 복덕궁은 그 사람의 정신을 가늠할 수도 있는데요. 성격, 집중력, 창의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속내를 잘 숨기는 사람인지 솔직한 사람인지 숫자를 다루는 일에 적합할지 아니면 예술적인 재능을 키우는 것이 좋을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마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상이라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생긴 것과는 달리 노력을 해서 운을 바꾸어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상은 좋은데 지질이 궁상으로 빈천을 떨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 정도를 하셔서 내게 부족하다 싶은 것은 심상과 부지런함으로 극복을 하고 넉넉한 것은 잘 간수해서 복으로 잘 챙기시면 지금은 물론 말년까지 멋진 브라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공감하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아래 댓글장에 부런부런 세상 사는 이야기와 향기나는 흔적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가십시오. 남겨주신 댓글에는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꼭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영상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